신천지는 지난 10년 이상 끊임없이 정치권을 기웃거렸습니다. 그 속내야 뻔합니다.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자신들을 비호해줄 세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간 신천지로 인해 발생한 반사회적인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죠. 학업 포기, 가출,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 파괴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학원법 위반 혐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의혹,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 등 법률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법 관련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는 신천지 피해자, 탈퇴자들이 10년 이상 외쳐왔던 문제입니다. 또한 신천지의 건물 신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 거점 마련을 위한 시도들도 민원에 막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신천지의 상황입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 수 있는 건 신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정치 권력이죠. 때문에 신천지는 자신들을 비호해줄 세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 권력에 기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도 통제와 규합을 위함입니다. 신천지의 대외 활동은 항상 신도 단속과 규합이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신천지의 어떤 시도가 외부에서 보기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천지 수뇌부 입장에서는 집토끼만 잘 단속했다면 전혀 손해볼 것 없는 장사죠. 당장 눈에 보이는 특정한 일에 신도들을 투입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 이들의 체제 유지 방식이죠. 특히 정치 개입 혹은 정치권과의 관계는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지지받는다는 착오를 일으키게 합니다. 신천지는 본인들이 적으로 규정한 교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히려 정치권과 함께함으로 세상에 인정을 받는다는 착각을 하면 교회라는 적에 대한 한층 강화된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세상도 인정하는데 교회 너희가?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신도들의 충성도는 높아지고 결속력은 더 강력해지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시대의 구원자를 모시고 있다면서 세상의 칭찬과 인정에 집착하는 꼴이니 참 아이러니한데요. 신천지에 깊이 경도되어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생각조차 하기 힘듭니다. 셋째, 사회적 공신력 확보와 이미지 세탁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의 교리적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리 논쟁은 일반 사회에서 비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죠.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사회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애씁니다.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도 분명했죠. 신천지는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에게 알려진 단체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신천지를 계속 기억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신천지는 기억에서 흐려지고 잊히기 마련입니다. 신천지는 그때를 기다리며 다시 재기의 칼을 갈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조금씩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미지를 세탁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합을 맞추는 정치인들입니다. 신천지의 정체와 속내를 모른다면 전혀 분별력이 없다는 방증이고 알고도 손발을 맞춘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수많은 피해 사례를 양산했고 그로 인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존재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